든든하게 잘 버텨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경기도에서 온 장민수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부산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꾸도 본 경남에서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입니다. 지난번 저희 봉화 같이 갔는데요. 그때 팀명이 부산갈매기였거든요. 청년의 힘으로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라는 누님 광주시당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전남에서 왔고요. 이현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짧게 하셨죠? 제가 20초만 쓰면 저는 제 2의 고향이 부산인데 저 와이프가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뒤에 같이 왔고 그 수영부 출신이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제가 5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부산 마치 그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 너무 반갑고 부산이 꼭 내년에 총선 승리해가지고 꼭 민주당의 깃발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에서 왔습니다. 박범종입니다. 그 세종시당 발대식 때 안 오셔가지고 오늘 올까 말까 하다. 근데 저랑 82년생 친구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진짜 친구 맞습니다. 오늘 부산시당 발대식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으니까 총선 승리에 꼭 일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전입니다. 저는 정경문 위원장님이 그 동안이거나 얼굴이 이게 잘생겨서 좋은 것보다는 의리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리 있는 부산 청년위원장 화이팅입니다.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시당 청년위원장 이정환입니다. 오는데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처음 와봤는데 청년위원님들 얼굴을 보니까 정말 좋은 에너지가 느껴져요. 내년 총선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당 청년위원회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십니다.